마리아, 저랑 결혼해 줄래요? 마리아, 저랑 결혼해 줘요. 내일은 꼭 고백해 주고. 아, 요셉 보고 싶다. 얼른 자고 내일 만나야지. 받은 자여 평안하라. 누구세요?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라. 오, 하나님 말씀하소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그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그대가 아기를 가지다니, 마리아, 우리가 어찌합니까? 사랑했는데 이제 소용없게 되었어요. 아,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요셉, 이 아기는 어제 그대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대만을 기다렸는데. 요셉, 제발 좀. 요셉, 제발. 이제 소용없게 되었어요. 요셉,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그대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한다고요. 요셉, 그러지 말아요. 이게 그대를 위한 사랑. 마리아, 보고 싶을 거예요. 요셉! 마리아! 다윗은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었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오, 하나님!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베드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리신 바 이루어진 보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왕이라고?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